들리거든요. 저희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데 간혹 우리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. 들리세요? 그쵸, 민 소리.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같이 같이 하는 것 같은, 매미랑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제가 얼마 전에 1층에, 제가 아파트 16층에 사는데요, 1층에 사시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더니 저녁에 이것들 다 잡아 죽이고 잤다 이러는 거예요. 매미 소리 시끄럽다고. 그분이 생각났는데 지금은 매미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. 그래서 매미 소리에 제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곡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.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인가요? 너, 나에게 넌인가요? 너에게 난, 너, 나에게 넌. 굉장히 헷갈리는 제목이긴 한데 노래도 아시죠? 그죠? 요즘은 또 자전거 탄 풍경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자탄풍이라고 한대요. 줄여가지고.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. 자탄풍에 너에게 난, 나에게 넌. 들려드릴게요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